네, 세대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이번 스페셜 앨범 세미콜론은요, 지난 미니 7집 행가래에서 이야기한 청춘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쉼없이 달리는 청춘에게 잠깐 쉬어가며 청춘의 향연을 즐기자 라는 보다 성숙한 메시지를 세미콜론이라는 표현으로 담아냈습니다. 네, 시대에 따른 청춘의 모습, 그리고 동시대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세븐틴의 생각과 고민을 다양한 음악과 컨텐츠로 담아낸 앨범인 만큼 이번 앨범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닛 곡의 제목은 아, Love라는 곡이고요. I Love는 재즈, 힙합, R&B를 결합한 애시드 재즈 장르 기반의 리드미컬한 신트 사운드가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이 나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중간에 이 곡 I Love라는 곡 말고도 슈아가 더 시도해보고 싶은 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세 명이 같이 모여서 조금씩 고쳐나가다 보니까 세 명 다 만족한 노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100% 완벽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네, 서로가 너무 다른 장르를 좋아하고 네, 서로가 다양한 음악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맞춰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택지가 조금 더 있었었는데 들어보다가 뭐 이 곡도 좋은 점이 있지만 지금 이 I Love라는 곡에서는 뭔가 더 저희가 해보지 못했던 조금 더 뭐 멋있는 느낌의 뭔가를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네, 이 곡을 선택하고 네. 완성형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장시간 녹음을 했죠, 저희가. 네, 이제 뭐 네. 저도 그렇고 슈아도 그렇고 쿱스도 그렇고 계속 노래를 해야 하다 보니까 녹음이 길어지긴 했는데 뭐 저희는 뭐 항상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쵸. 당연히 노래를 했는데 이제 쿱스가 노래를 또 이제 조금 네. 하는 게 아니라 좀 파트 길게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하다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장어를 사서 기력 회복으로 장어를 먹으면서 다시 또 노래를 도전했던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곡이 되게 신기한 게 제가 평생 26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저한테서 듣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렇죠. 목소리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맞아요. 쿱스가 그래서 부러웠어요. 저는 노래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 시기? 그쵸, 시점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평소에 랩만 하다가 이번에 쿱스 노래를 이렇게 길게 부르는 거를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캐럿분들도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게 I Love의 감상 포인트일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도 그렇고 뭐 새로운 느낌도 그렇고 쿱스가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 전체적으로 다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저희 셋이서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일단 제 감상 포인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 셋이 모여서 노래를 했다는 점이 제일 감상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유닛곡 마음의 불을 지펴라는 곡은 라틴 특유의 스케일과 그리고 보사노바 장르를 기반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네, 가사는 마음 한 켠에 자리 잡은 상대방을 생각하며 느낀 감정의 기복을 좀 표현했고요. 네, 멤버들의 뭔가 다채로운 보컬과 뭐 좀 더 성숙해진 표현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일단 세븐틴 단체 코어 할 때는 확실히 약간 다른 느낌 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더 성숙하고 섹시한 느낌 나는 노래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곡을 우지가 만들 때부터 같이 있어서 그냥 딱 들었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장르였고 스타일이었어서 네, 저는 뭐 시작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녹음하면서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닌데 그 뉘앙스를 찾아가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재녹음을 좀 많이 했거든요. 뭔가 표현하는 걸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라 좀 약간 난항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까 호시 말하는 것처럼 음정보다는 느낌 더 맞아요. 어렵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반응까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녹음하면서 약간 반은 잘 나왔을 때 느낌 안 나오고 느낌 잘 나왔을 때 그치. 반은 안 나오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 되게 반은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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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억 있어요, 방금 전에. 마음의 불을 지펴라는 곡은 약간 가사 한자 한자 들으실 때 뭔가 그런 느껴지는 그런 마음, 끈적함, 끈적함이고 섹시함, 섹시함도 네. 있고 뭔가. 그리고 언젠가 무대에서 할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키포인트네요. 네. Hey Bird라는 곡은 개성 있고 통통 튀고 레트로 펑크 장르이고요. 그리고 저희 세 명이 이런 친구인 만큼 그런 친구 우정에 관한 주제로 만들어본 곡인데 굉장히 신나고 경쾌한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헤이버디라는 주제를 떠올린 게 도겸이에요. 저희가 이제 곡 작업을 하는 기간에 어떤 주제로 노래를 써볼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헤이버디 어때? 라는 말을 듣고 셋 다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너무 괜찮은 주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업이 되게 수월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헤이버디를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정말 뭔가 상상이 됐어요. 그 제목 하나로.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어봤을 때는 너무 신나고 펑크하고 딱 우리 셋이 너무 잘 어울리는 생각을 처음 들었죠. 이제 들면 들수록 뭔가 우리 아이디어도 모이면서 네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저도 딱 처음 들었을 때 일단은 노래도 굉장히 좋았고 무대에서 우리 세 명이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게 상상이 바로 갔었던 것 같고 친구와 우정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뭔가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Hey Buddy라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Hey Buddy는 정말 친한 단짝 친구를 부르는 그런 영어인데 어감도 굉장히 귀엽고 노래 주제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서 네 좋았습니다. 또 저희가 또 가이드 녹음을 작업 시작부터 열심히 같이 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멜로디 메이킹 가사 작업도 다 열심히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치, 멜로디를 그치. 뱉어보기도 네. 하고 이런 것도 해봤는데 되게 다양한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작업할 때는 아까 다른 작업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되게 아까 동현이 말했던 그 가이드 작업을 할 때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재밌었고 노래가 워낙 신나는 노래다 보니까 새벽 늦은 시간에 작업을 해도 되게 말짱한 정신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쵸. 되게 건강한 상태로 에너지 넘치게 작업했던 기억이 나고 새로운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이러면서 되게 완성도 있는 그런 헤이 버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헤이 버디라는 곡 감사 포인트는 우리 셋이의 케미 그리고 이 곡을 안에 담아 있는 내용도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 사소한 일 속에서 행복을 또 찾고 뭔가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 많이 담아 있기다 때문에 그런 에 대해서 여러분 좀 편하게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 듣는 분들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라는 게 누구한테 다 있는 그쵸. 존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바이브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노래를 들으시면서 좋은 그런 에너지 기운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날씨 좋을 때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유쾌하고 재치 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미니멀한 힙합 곡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청춘에게 좀 때로는 좀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가자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음계인 이 도레미에 비유해서 굉장히 유쾌한 멜로디랑 함께 풀어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의 이 막내의 또 신선한 매력이 더해져 가지고 좀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스타트가 도레미라는 주제라는 키워드가 잡아지고 그랬을 때 저희들끼리 거기에는 뭐 범주형, 우지형 그리고 뭐 팝타임형 그리고 저희 세 명 다 너무 좋다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진짜 한 새벽 3시쯤에 갑자기 정말 그 작은 비트 하나를 이제 범주형이 이렇게 찍더니 네. 딴 딴딴딴
난 이거 느낌 좋다 하다가 맞아요. 일단 네. 그냥 되게 쉽게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소재를 잡는 게 좋을까 하다가 범주 형이 뭐 피아노 이런 거 좀 쉬운 거 좀 뭐가 있을까 하다가 피아노? 형 그럼 도레미 어때? 도레미 도레미 좋다 해서 거기서 또 쭉 네. 이어져 나왔죠. 네. 아, 저는 약간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만약에 그냥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좋은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뭔가 감상의 포인트를 요구하는 노래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꽂히는 노래? 그랬으면 좋겠다. 그쵸. 네. 그 후렴이 확실히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게 긍정적인 노래지만 그렇다고 그게 막연한 긍정송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가 만들면서 맞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냥 수십 번씩의 선택을 하잖아요 하루에. 근데 이제 그 선택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후회,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후회를 할 필요는 없고 거기서 그냥 배우고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라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낙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저희 단체 곡인 겨우라는 곡은 굉장히 뭔가 좀 쓸쓸하면서도 애잔한 그런 감정선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곡인데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입니다. 네, 뭔가 이 겨우라는 곡은 청춘 시절의 고민과 좌절의 흔적 또한 소중함으로 바꿔주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좀 담아냈고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내 모든 청춘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심표와도 같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앨범의 스페셜한 타이틀곡 홈런은 스윙 장르 기반의 댄스곡입니다. 네, 청춘의 열정적인 모습과 그리고 잠시 쉬어가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나고 강렬하게 브라스도 막 나오고 비트도 굉장히 경쾌하고 또 피아노는 또 재즈한 느낌도 있으면서 이제 브릿지 가면 동양풍 악기들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있는 재미난 음악이고요. 다이나믹하고 에너지 넘치는 정말 세븐틴표 대표 댄스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 앨범에 6곡밖에 수록이 안 됐지만 사실 우지가 작업한 양의 곡들은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지가 이제 홈런을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다들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본인이 약간 너무 한 번에 통과되니까 아쉬워서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홈런은 굉장히 다채로운 댄스곡인 만큼 듣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래 주제가 힘겹게 살아온 분들에게 우리 청춘들에게 오늘은 재미나게 놀자 쉬자라는 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감상 포인트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정말 쉬시면서 보셔도 되고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홈런 안무는 뭔가 한편의 뮤지컬을 보듯 화려한 그런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담았는데요. 동선을 화려하게 쓰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 했던 게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네, 고민해서 만들어진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습니다. 그 세븐틴 특유의 약간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많이 남겨있는 안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때까지 쉼없이 달려온 청춘들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청춘들에게는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노래 제목이 I love you잖아요. 네. I love 그렇죠? 그러니까 I love you 해가지고 네. 청춘의 빛나는 여정에 여러분들의 여정에 저희 세븐틴도 항상 함께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a break. There's a long journey ahead of you. 네, 잠시 쉬어가요. 앞으로도 긴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캐럿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우리 이번 타이틀곡 홈런 들으면서 약간 후회하지 않게 자기 청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네, 저는 뭔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었는데 시간은 참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각자 후회 없이 잘
사랑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핀 캐럿들 사랑해. 청춘이라는 연장선 아래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앨범이 만들어져서 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저희 세븐틴의 고민과 생각이 담긴 앨범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자신이 겨우 이것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 힘이 되고 생각이 나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의 시기에 여러분 그리고 세븐틴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앨범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단계 더 성장한 그런 의미 있는 앨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이 모두 사실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청춘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항상 그랬듯이 행복하자라는 말을 가장 해주고 싶어요. 헹갈의 앨범에 이어서 세미콜론이라는 앨범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이번 앨범도 여러분들의 청춘을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되게 다양한 음악들이 많으니까 들으시면서 기운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쉼없이 달리고 있을 청춘 여러분들께 이 앨범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정해주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저희가 직접 알아가며 저희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정의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노래를 듣고 좀 용기와 위로가 우선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춘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힘냅시다.